예, 안녕하세요. 7월 28일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립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들이 FDA 510K 승인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유럽 MDR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인허가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FDA 510K를 이제 상장사들의 FDA 허가 서비션을 진행해서 FDA 510K에서 보안 요청이 FDA로부터 단한 개도 나오지 않고 승인을 이제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 상장사의 볼류머 고주파 미용 치료 기기를 FDA로부터 행정심사 Administrative Review와 실질심사 Substantive Review에서 한 개의 보안도 나오지 않고 510K 승인을 시켰습니다. 또한 국내 여러 상장사들의 MDRC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DRC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는 기술 문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K바이오 솔루션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바이오 허브의 글로벌 트랙을 진행하는 이제 의료기기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에 글로벌 트랙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FDA 인허가 준비와 유럽 MDRC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시고 있는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가 있었고요. 서울대 이장익 교수가 일본의 유전자 세포치료 학회에서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효성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삼상 조인트 스템의 임상시험은 이미 2021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8월에 품목허가 신청이 되었었던 내용이고요. 그 삼상 임상시험 결과 자체는 지금 이제 6개월까지의 엔드포인트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도에 신청이 품목허가 신청이 되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요코하마에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0회 일본 유전자 세포치료학회 Jap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에서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효성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인트 스템이 2023년도에 이제 반려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6개월까지의 관절 기능, 워맥과 통증 지표, 바스를 가지고 반려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서울대 이장익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것에 추가하여 3년까지의 임상 추적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중에서 조인트 스템 시험군에 참여한 환자는 125명이었었고요. 그리고 대조군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KL 그레이드 3, 4, 그러니까 슬관절염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 슬관절염 환자들이 이제 환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대조군의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죠. 이 경우에 8명의 환자들이 인공전치환 수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TKA, 토럴 니 아스로플라스티라고 하는데, 다만 시험군에서는 두 명의 환자만이 인공전치환 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 이장익 교수는 조인트 스템 유효성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근본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30회 일본 유전자 세포치료학회에서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효성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던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지금 발표된 내용 자체는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재신청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네이처셀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3년까지의 유효성 추적 결과가 이제 워맥과 바스가 6개월 엔드포인트보다 더 개선된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식약처에 재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근본에 요코하마 유전자 세포치료학회에서 7월에 발표를
되었던 내용보다도 이 발표를 한 이장의 교수, 이분의 이제 프로필을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서울대에 이장희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전공이 규제과학, 임상약, 과학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서울대 학교의 연구실에서 규제과학과 임상 약과학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바이오 솔루션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규제과학. 영어로는 Regulatory Affairs라고 합니다. 또는 Regulatory Science가 되는데요. 규제과학은 의약품의 임상 연구 결과가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허가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허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효성은 무엇인지. 결국은 RA, 영어로는 RA라고 하고, 이제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테스팅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식약처 또는 FDA의 허가를 취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결국은 그러한 요건과 틀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장익 교수님은 현재 이제 규제과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5년까지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규제과학 교수였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규제과학 교수이고, 이러한 이제 프로필에 더해서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의약품심사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익 교수님은 이 정형외과 이 클리니컬 필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특별히 임상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규제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괄목할 만한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규제과학 연구실의 이장익 교수님이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효성이 확실하다라는 이제 발표를 7월에 요코하마 유전자 세포 치료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특별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가 7월에 발표했던 조인트 스템 유효성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하신 이후에 어파슬, 사도들,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던 디사이플들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하고요. 액츠. 실제로 믿음을 실행을 했던 내용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제가 공부하는데요. 여기서 사울이 포르에스타에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다마스코, 엔기제인 가까워지고 있을 때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테아우톤 페리 에스트랍센, 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자기가 계속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그길 중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엑사이프네스, 갑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4절입니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에게 들려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사울아 사울 팀의 디오케이스. 디오케이스는 헬라어로 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핍박하다. 그리고 여기서 카이페손 에피텐 겐. 겐이 그 땅이라는 뜻이고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에쿠센 아쿠오라는 동사 듣다의 에쿠센 과거형인데 들었다. 포네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에이펜 말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에이펜 데 티스 에이 퀴리에 주여. 큐리오스가 이제 헬라어로 주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사울은 이제 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제 몰라서 퀴리에 That is A. 당신은 티스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Who de ego eimi?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 한글로 예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발음이 예수스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는데요. De ego 나는 eimi 예수스. Hon시 디오케이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 이제 폴, 어파슬 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실상 이 성경의 많은 신약 성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 사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예수스 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이 주일을 맞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예수님을 아시게 되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경험을 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마스코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삶의 인생 도중에 다메섹 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신하시는 분삶 속에서도 그 삶의 도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Tet dis ei.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물으시고 교회 주변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테티스 에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호데 에고 에이미 예수스 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인트 스템의 심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심사가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근본에 서울대 이장익 교수님, 서울대 약학대학의 규제과학과 이제 교수 연구를 하신 오랫동안 규제과학을 임상 약학을 공부하면서 그것 허가와 연결되는 규제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조인트 스템의 유효성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이제 식품药품 안전처와 그 심사를 진행하게 될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주목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